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플리커 앱을 활용하고 있는데 요새 플리커를 잘못 써서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세트를 만들면 학생들이 이걸 퀴즈를 보고 QR코드를 드는 장면이 연상되었는데요. 지금 온라인 수업 상태에서는 QR코드 직접 들고 찍고 스캔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리커에서. flickers.com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셋업을 하시면 Set up with e-learning on Flickr your classes. We're going to be more teachers. What that's going to do is it's going to generate individual activating. Okay. 이렇게 학생 명단을 클릭하게 되면 학생별마다 각자의 링크가 있고 주소가 뜨게 되고 주소를 각자 보낼 수도 있고 전체 학생들이 클릭해서 보내줄 수도 있는 점이 달라진 점 같습니다. e-learning 시점에서 필요한 과업인 것 같아서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메일이 와서 저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 학생들이 이 링크를 받게 되면 이런 myflickers.com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링크만 클릭하면 나중에 myflickers.com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과학 수업인 것 같은데요. 앤서니라는 학생인 것 같아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과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왼 오른쪽 학생 이름은 항상 떴거든요. QR코드로 할 때도. 근데 이렇게 해서 학생이 대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역시 학생들이 얼마 정도의 성취도를 보였는지 퍼센테이지로 간단하게 나오고요. 이거는 교사에게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 성취율이 판단되게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앱을 좋아하는, 플리커를 좋아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취를 선생님들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학생의 결과, 이름이 있어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드리지만, 표로 엑셀 파일처럼 이렇게 진도랑 학생의 진도가 떠서 학생의 성취율이 떠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때 이걸 쓴 이유가 유료로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하는데 1년에 이걸 쓰는 이유가 너무 학생들의 개별 성취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스코어쉿이 있거든요. 스코어쉿이 있으면 이거를 개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지금 이거는 이 러닝에 대한 안내, 프라이빗 베타를 안내, 과정을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좋고, 아이패드나 크롬북, 랩탑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냉큼 신청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해볼 예정이고요. 언젠가 학생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안내해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1919년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뭘 맞추고 뭘 틀렸는지 어떤 답을 해서 틀렸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리포트 같은 학생들의 결과를 이렇게 많은 걸 객관적인 지표로 볼수 있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